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으로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의무적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의 뜻은 백성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지만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 답답하고 불안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의 의미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의미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결코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육의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영의 사람만 천국으로 갑니다. 영의 사람은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함,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 이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함과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으로 성령님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영의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들도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물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육의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영의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